이번 성함을 떠올리면은 저는 불판이 떠오르는데요. 옛날에 불판을 뒤집듯이 기존의 정치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네, 노회찬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혹시 알고 오셨죠? 예, 설명 좀 듣고 왔습니다. 네. 그 내용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지난 총선 때죠. 지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우리 일본수 회원들이 당시에 당 서울 강남구에 출마해서 이렇게 정말 선전을 하고 있던 정동영 의원과 간담회를 했는데, 사실 간담회라는 게 잠깐 만나서 얘기한다는 뜻인데, 대한민국이 자유국가 대한민국에서 국민들끼리 잠깐 만나서 얘기하고 헤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당한 이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여하튼 이게 여러분들 어려운 처지에 모여있는 분들에게 좀 격려도 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모습을 굉장히 잘하고 오셨네요. 참고로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며칠 전 모 후보는 사회주의 총선 때는 그 차량 선루프에서 머리를 한번 내주시고, 이번에 며칠 전이었죠? 갑자기 트럭에 올라가셔서 유세를 하셨는데, 성관위에서 그분에게 했던 공명은 그 주셨던 건 공명선거 샀어요. 요즘에는 공문 하나만 주셨거든요. 근데 간담회보다 그건이 더 제가 보기에 센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잣대 기준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찰이 정말 트럭에 올라가서 마이크 들고 오브에서 연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 여의도에서 이곳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집회를 할 때 후보들이 오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그 후보, 박근혜 후보가 마이크 들고 트럭 위에서 오브에 연설한 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인데, 그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 공문 하나 보내고, 그냥 그 누구 지지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후보랑 같이 그 간담회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소까지 한 것은 굉장히 형평을 잃은 조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의원수 회원들이 정동영 후보와 간담회했을 때, 네, 그때 선관위가 뭔가 할 말이 하고 싶은 얘기 있다면 그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그 크게 안 하고, 예, 요즘에는 사실 저도 협조 요청 공문 받았습니다. 제가 그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정권 교체, 협방 교체 그 얘기를 했더니, 선관위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와서, 아, 정권 교체 협조해달라는 얘기구나. 정권 교체, 감방 교체 협조하겠다. 그만큼 협조를 해주신 거라 저도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불공평한 처사들이 빨리 좀 나아져야 될 텐데, 어쨌든 그 깜깜도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런 내가 나타나? 혹시 그럼 어디에 오늘 이렇게 바다에 오셨는데, 혹시 좀 눈여겨보신 상품들이 있나요? 어쨌든 거의 형사들이 이렇게 다 가진 것을 내놓으면 좋아하세요. 예, 보니까 뭐 배가 있어서 우선 다 팔리는 스타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핫박스 지금 주문했습니다. 아직은 돼. 의원님께서 고의 대달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건스에서 요즘 집중하는 게 투표 시간 연장입니다. 제가 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의원님께서 며칠 전 여의도에서 투표 시간 연장 캠페인을 벌이셨어요. 네. 그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한 액션 플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투표 시간이 우리가 이제 오후 6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그날 사실은 임시공휴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직장인이 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아, 예. 아, 보통 우리나라 일하는 사람 중에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은 임시공휴일이고 뭐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은퇴한다는 이유로 나 안 나가는 일이 나가면 바로 잘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퇴근 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 시간을 늘려달라는 건데 그걸 굳이 반대하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좀 그 6시 이후에 준비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 많이 할수록 불리하다고 하시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아예 선거에 안 나와야 돼요. 투표 많이 한다고 불리한다고 해서 자기 투표 좀 적게 하고 하게 하고 그 사람 아버지는 옛날에 투표 자체를 못하게 했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그 리버스 회원분들과 그리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계신 운영진들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과자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로다가 검찰에 의해서 이제 고발 당해서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이 좀 이 격려를 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니까 뭐 아끼면 똥된다 뭐 이렇게 써보지 않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사주시기 바라고 저보고 묻는다면 아끼면 각하됩니다. 아끼면 각하되니까 각하보다야 아끼지 말고 우리 대구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뜻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권이 바뀔 날도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우리 그 문구서 나올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지금 여름에 보면 좀 이렇게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 그러는데 요새 좀 이렇게 어둡고 쓸쓸해 보여도 좋은 날이 곧 다가오고 있으니까 다 용기를 내고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께서 우선은 중간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회원권 추첨을 한번 해주신 것 같아요. 원래 회원권 추첨을 5시 반쯤에 하기로 했는데요. 특별히 의원님께서 오셨으니까 3등 회원권을 추첨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진 드릴 거죠. 자, 3등 선물은요, 아모레 퍼시픽 선물 세트입니다. 회복권을 다들 꺼내시고요. 기대해 주십시오. 혹시 뭐, 3등 꼭 하고 싶으신 분 있어요? 몇 번이죠? 없어요. 배급하세요. 혹시 제목 없지? 미리 말씀해 주신 거. 30번. 30번 계세요? 30번이요. 집에 안 가셨어요? 3등 공유하고 2등 하겠다. 아니 잠시만요. 34번. 그럼 다시 공개했을 거야. 네. 27번. 자, 27번 안 계세요? 아, 저 3등만 주시러 가셨나? 7번도 안 되시고요. 네. 아, 내 것도 안 되네. 자, 다시요. 다 가셨나봐요. 네. 장만 보고 하신 분들도 많으신가요? 20번! 자, 20번! 오! 감사합니다. 기분해! 감사합니다. 네, 노래 참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확하게